나왔다. 변덕스러운 원석 나왔다. 자, 완벽한 시간의 결정. 자, 하죠. 처음에 불이야? 처음에 불이면은 좀 할만하지. 자, 떨어뜨려주고. 아, 괜히 말 너무 많이 맞았다. 미다스의 눈물. 어, 미다스의 눈물은 뭐지? 방어벽 필요. 다 쓰레기인데. 다 쓰레기인데. 어, 이거 한번 미다스의 눈물 한번 가져가 보자. 아. 100원 되는 순간부터 바로 갑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고. 이것도 딱 좋은 거 좋진 않은데. 간단하게 정리해주면서. 아! 어, 저주받아. 너무 비싼 보험. 아, 가져갈 게 하나도 없죠. 그나마 은팽이? 은팽이? 너무 비싼 보험. 말장난 책도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 나 이제 컨트롤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비싼 보험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보자. 아, 이게 그거구나. 각 스테이지마다 골드 소비하는 거. 골드를 다 소비해주지, 매턴마다. 데미지를 받으면 골드를. 아니?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아! 많이 안 주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나마 이거? 그나마 이거 가져갑시다. 아! 역시 너무 쉽다. 자, 돈 92원. 아, 자, 8원만 더 있었으면 차라리 물약을 하나 샀겠다. 92 체력.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면 되고요. 오, 좋아요. 아, 돈이 없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네. 아! 오케이. 상점 다 쓰레기 쓰레기. 서리의 스탠자. 아, 서리의 스탠자. 근데 서리의 스탠자 못 가고 옷 하나 사주고. 개꿀? 아! 가져갈 거 없고. 맵이 좀 남았는데? 잠깐만. 이거 맵이 왜 저쪽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맵이 아래로 쏠려 있지? 자, 밀어줘요. 끝으로. 밀어주고. 간단하게 정리. 맵이 너무. 아, 검은색 마법은 마지막 보스를 깨면은 얻습니다. 총 8개를 얻을 수 있어요. 전 8개를 다 깼습니다. 투명하라. 잠깐만. 투명하라님, 안녕하세요. 가져갈게. 가져갈 게 없어. 일단 기다려봐. 이걸 얼마나 빨리 쉽게 깨느냐. 개껌이죠? 너무 쉽게 깼다. 227원. 227원이면, 아, 돈이 또 애매하다. 이게 돈이 또 애매해요. 유물이 없기 때문에, 서리의 스탠드 하나 가지고요. 자, 첫 번째 보스는 개껌이야. 너무 간단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스킬이 빠지면 들어간다. 47 콤보.
기다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맨 처음 깼을 때 불꽃 속성, 불꽃 속성이 좋아요. 불꽃 속성이 괜찮아. 불꽃 속성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어떤 속성 이런 거를 따지기보단 어떤 스킬 아니면은 어떤 유물을 가지고 했느냐,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방어력이 좀 중요해요. 방어력 올려주는 게 항상 좋습니다. 제 거 유튜브 보면은 되게 쉽게 깨는 거 다 나와 있어. 어, 다다다다다다다. 번개 속성보다 좋다라기 뭐 이게 뭐 어떤 솔직히 속성이 이 속성이 저 속성보다 좋다 이런 게 없거든. 그냥 이 스킬이 저 스킬보다 좋다는 거 있어도 아! 그 뭐냐 그 1000페이지 낄 수 있는 그게 좋거든. 아 저거 이거 뭐야 아! 개꿀. 이렇게. 야, 체력이 은근히 부족한데? 좋아. 아래로 먼저 가주고. 잠깐만. 노얄 같은 원소. 내가 암흑 속성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밤의 해시계. 어, 뭔지 몰라. 보급 상자? 보급 상자는 뭐지? 아니, 여기다 50원을 날려? 유니콘의 꼬리? 가보자. 장난해? 이거 뭐야? 예쁘긴 하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필요 없고요. 아, 데미지 센데 이거 그래도. 점프 좋다. 광란의 폭주. 아, 광란의 폭주 가줍시다. 아,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비싸? 강화된 거라서. 일단 쫄따겁주 먼저 정리부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장난하면. 파멸의 부적 좋진 않아요. 그거 말고 그거 방어 막 논문 있는데. 그 맞을 때마다 체력 올려주는 거 있거든요. 아, 뭐 방어력 올려주는 거? 그게 좋아요. 그게 가져갈 게 없어. 이럴 바에는
가져갈 거 진짜 없다. 와, 10원이 부족해, 10원이. 잠깐만. 나 맞을 때마다, 아, 이거 35원, 35원이구나. 젠장. 물약 사주고, 간다. 어차피 체력, 골드가 다 바뀌기 때문에. 골드가 체력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골드를 다 써줘야 돼. 떨어뜨려줘. 아, 아! 감정 공습. 딱히 안 땡겨. 아, 맵이 다 펼쳐져 있으니까 좋다. 나왔다. 변덕스러운 원석 나왔다. 자, 완벽한 시간의 결정 나왔죠? 시그니처 데미지 충전 속도 감소율이 증가합니다. 데미지 충전 속도 감소율. 와, 잠깐만, 이거 옵션 전에 옵션이 뭐더라? 데미지 증가하는 거 있고 충전 속도 감소율이 증가한다. 와, 이거 하나의 아이템에? 좋았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조합을 완성했어. 데미지, 이거 장난 없죠, 이거? 개사기야. 이제 개사기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의 무한 시그니처를 쓸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시그니처 또 써주고, 거의 한번 싸울 때마다 두 번씩 쓸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아래쪽 갑시다. 돈이 은근히 또 잘 모인다. 길잡이 배낭. 길잡이 배낭 뭐였더라? 길잡이 배낭 뭔지 몰랐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았어. 근데 어둠의 카타나도 좋았어. 카타나 갑시다. 길잡이 배낭 뭐였더라? 와, 80 데미지 좋은데? 맵 다 모았죠? 2다시 어, 잡아 자, 이렇게 간단하게 깨주고. 자, 돈이 좀 남는데? 그니까 또 돈 또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아, 또 돈이! 이거, 떨어져.
돈 된다, 돈 된다. 자, 가져갈 거 포춘 쿠키 말고 길잡이 배낭. 뭔지 몰랐지만, 뭔지 모르죠.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맞아 맞아. 치료 받는 거였지. 뒷골이죠. 50차죠, 50. 깨주고, 아! 자, 한 대 맞은 거 괜찮아. 물에. 이거 뭐야? 안 써. 개쓰레기. 아우, 개사기요. 개사기죠? 자, 아래부터 먼저. 저주템이다, 저거. 은팽이, 말장난, 커다란 빨간 단추. 커다란 빨간 단추,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안 좋은 거였어. 기억이 안 나지만 안 좋은 거였고, 이거 은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공속이 빨라지거든. 이속이 느려지지만 공속이 빨라져요. 아, 자, 좋아요. 아, 이거 유물 중에 이거 있어요. 길잡이라는 게 있어요. 길잡이의 지도. 모든 게 다 보이죠? 자, 바로 써주고. 보시면 유용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너무 느려. 너무 느리다 이거. 위로 갑시다, 위로.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없고. 유물 좋은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자, 깔끔, 깔끔, 깔끔. 콤보 필요 없고. 새까만 거북 등껍질. 이거 별로, 이거,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콤보는 이제 필요 없는데? 콤보 필요 없고.
등껍질 뭐더라? 아 쓰레기였어 쓰레기였어 쓰레기였어.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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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데미지 장난 없죠? 데미지 미쳤어. 어 체력 물량 하나 살 수 있겠다. 체력이 거의 달 일은 없을 것 같아. 좋아. 파워 개세죠 지금. 아! 독댐! 죽어라 좀! 죽어라! 아! 야 번개 데미지 번개 데미지가 없네. 번개 데미지가 저 번개로 열어야겠다. 아주 세요. 아주 세. 아! 아 진짜. 어? 아 데미지 에반데. 잠깐만 맵이나 좀 펴주고. 아주 좋아. 야, 아픈데? 아! 아 번개가 없어 여기 또. 저거 위, 아 저 또 저주다 저주다 저주다. 뾰족한 스타일러스 향 혐오스런 향수. 이거 버릴 거 있어. 버릴 게 있는데. 3-2란 말이야?
이거 필요 없어요. 길잡이지도 필요 없어. 그리고 뾰족한 스타일러스?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너무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뾰족한 스타일러스 한번 가보자. 뭐지? 시그널. 야, 잠깐만. 이거 안 좋잖아. 아, 진짜. 아, 망했다, 망했다. 이거 지금 시그니처끼리, 유물끼리 지금 조합이 안 맞아요. 425원. 상인의 수레? 상인의 수레는 뭐야? 팝업북. 연꽃 서리석. 이거 일단 물량 하나 사주고. 상인의 수레 한번 사보자. 인벤토리에 있는 유물수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거 좋다. 얼음 데미지 이거 이제 필요 없죠? 파워북 사봐. 소환된 미니언의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생명력이 감소합니다. 야, 얘 데미지는 미쳤는데? 잠깐만. 나 데미지 캐쓸거 아니야, 지금. 데미 좋죠? 좋아. 벌써 또 보스전이네. 보스는 뭐 개껌이지. 아, 깨진 플라스크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아, 써본 적이 없어요. 저주받은 거잖아. 깨진 플라스크 뭔지 모르겠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야, 데미지 개쎄. 아, 너무 쉽죠? 최대 체력이 저도 줄고 상대도 주는 건데, 근데 초보로, 지금 잘 못하는 수준이면은,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가 잘한다. 잘하는 사람이 쓰는 거야, 그런 건. 물의 파동 미니언. 오, 개꿀. 아이씨! 야, 나 데미지 개센데? 야, 미쳤다, 나. 야, 너무 쉽게 깼잖아. 야, 나 데미지가 미쳤다, 이거. 와, 데미지 미쳐 봤어요? 장난 아니죠. 1분 걸렸어. 잡는데 1분. 2페이지까지 끝내는데 1분 걸렸어, 1분. 전설의 회장 이제 필요 없죠. 다 모아가지고. 1분 만에 끝났네. 끝나버렸네.
자, 으차, 으차, 끝. 자, 유물이나 삽시다. 다 깨가지고. 하나, 하나. 코발트 불꽃어. 이건 뭐지? 니브의 사파이어. 유니콘 끌의 쓰레기. 니브의 수정. 추적복. 벌스의 깃털. 막 새로운 아이템이 막 나오고 있어. 흔히 없다. 간단하게 살펴봐주면서 전염병 요정 밤의 해시계 아르카나를 사용한 후에 쿨다운이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생깁니다. 오. 니브의 사파이어 물 아르카나 7개가 있으면 모든 쿨다운이 감소되며 치료 효과가 증가합니다. 추적복 같은 안수의 아르카나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뭐야? 자비 치료를 받으면 최대 생명의 일정. 뭐야? 이거 좋은데? 자비의 차좀 사기 같다. 벌새 깃털 잠깐 동안 구덩이 위로 날아갑니다. 쓰레기네. 니브의 니브 뭐야? 사냥꾼의 단검. 딱히 좋은 건 없네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